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하게 돼서 무한하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공정성이 쌓였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을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흥행을 위한 그런 전초전이었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더 공유해지고 우리 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야권의 통합, 야권 정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를 위한 작업들을 김 대표가 되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축으로는 당의 쇄신을 위한 쇄신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한쪽으로는 통합을 위한 통합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작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도 이 통합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가급적이면 그런 접촉을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당대표 출마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주요한 일종의 통합 대상인 주체들과 이미 접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신뢰관계를 쌓고 그들과 빠르게 내년 대선을 위한 통합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발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의 원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화를 만들었다 이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LH 사건을 국민들이 분노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 민주당에 반하는 이쪽에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이 되었어도 야권이 분열했으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내년 정권교체의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역시 야권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당에서 한 축으로는 통합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